이 안에 이제 민간 분양 아파트로서 시티 프라디움과 광신 프로그레스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두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지금 선두로 이뤄가고 있는데요. 시티 프라디움의 분양가는 2억 8,300 정도였고요. 광신 프로그레스는 2억 7,500 정도였습니다. 초반 입주 시기에는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P가 형성돼 있었고요. 시티 프라디움은 그래도 입주 시에 미분양 물건이 거의 정리된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버스가 강남권 진입하는데 50분이면 다다라요. 그리고 차그 대수도 10분, 15분 간격에 이제 남부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이렇게 오가는 버스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버스 이용이 많으시고 자차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IC까지가 보통 한 40분, 자차로 40분, 30분 내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진입하면서가 문제라 자차 이동은 꽤 하시는 편인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속버스 이용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재에 집을 사시려다가 지재구독 보시다가 밀려 오셔서 공도를 오셔서 놀라시는 건 이런 데가 있네, 이런 데가 서울하고 가깝네, 생각보다 가깝네라고 보시거든요. 초중고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학원가도 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가 공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 공도초, 만정초가 있어요. 그래서 공도초 주변으로는 학원가들이 좀 있어요. 엄마들이 아무래도 맞벌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좀 학원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태권도, 뭐 수학학원, 영어학원. 외부에서 좀 관심 있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